안녕하세요. 향기나는 방송의 최미경입니다. 카인 듈라 추출물 궁금하시죠? 어떤 건지. 카인출라라고 하는 꽃을 말려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요즘 골드맨이라고 하는 차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물에다가 이 카인출라 꽃을 담아서 그 물을 우려내는, 추출해내는 물이에요. 그래서 비커에 한번 따라볼게요. 총 내용이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하면 잘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잘 나와요. 뚝뚝뚝뚝 떨어지죠. 이렇게 물이에요. 추출물, 오일 아니고요. 이 칼린듈라의 특징은 물에 녹지를 않는데요. 추출하기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에센셜로 추출하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캐리어 오일이나 또는 추출물로 이렇게 추출 가능합니다. 손바닥에 할 때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색깔 보이시죠? 얘를 한번 손에 묻혀볼까요? 이렇게 촉촉해요. 손에 그냥 이게 발라서 손에 보습제로, 산뜻한 보습제로 쓰셔도 돼요. 쓰실 때 에센셜 오일을 넣고 쓰시면 더 좋겠죠. 메디센트라든지 이런 에센셜 오일들을 좋아하는 향기가 있는 퍼나 유자 같은 에센셜 넣고 손 소독제나 또는 이렇게 손 보습제로 써도 돼요. 촉촉해요. 오일을 바르게 되면 약간 오일리한 느낌이 있고 크림을 발라도 한참 끈적거림이 있는데 얘는 흡수되고 나면은 굉장히 매트해요. 그래서 얘는 손소독제로, 손보습제로 써도 되지만 피부에 쓰실 때는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토너로 쓰셔도 돼요. 이 까득 한번 따로 볼게요. 얘를 한번 비커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어볼까요? 색깔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칼렌듈라 추출물이에요. 색깔 보이시죠? 이 칼렌듈라 추출물은 단독으로 토너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 자, 뚜껑 같은 거 준비해 놓으시고, 여기에 피부가 기미 피부다. 그러면 기미 피부에 쓰는 멜라로마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이 에센셜 오일 여기에 8방울 넣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방울 넣었어요. 8방울 넣으시게 되면은 기미나 색소 침착 피부, 토너 또는 미스트가 돼요. 이렇게 잠궈서. 대신 잘 흔들어서 한 50번에서 100번 잘 흔들어서 잘 혼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스트나 또는 토너로 쓰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미스트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쓰셔도 되고요. 건조하지 않아요. 보통 네, 미스트 뿌리고 나면 더 건조하잖아요. 얘는 건조하지 않아요. 자, 근데 주의사항이 하얀 옷을 입었을 때 뿌리시게 되면 색깔이 조금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칼렌듈라 아까 색깔 보셨잖아요. 그냥 진한 노란색이 나거든요. 짙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하얀 옷에 뿌렸을 때는 색깔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의해 주시고요. 자, 톤으로 사용할 때는 스프레이 안 하셔도 되죠. 아까처럼 하얀 드롭, 이런 드롭을 다시 끼워서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네, 이렇게 흔들면 이만큼 나와. 금방 나와요. 이걸로 그냥 토너로 세안하시고 이렇게 바르셔도 괜찮아요. 자, 칼렌듈라 토너 이렇게 특히 기미 피부에 사용하는 색소 침착에 쓰는 멜라로마 에센셜을 넣는 토너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칼렌듈라의 어떤 색상이 좀 진하다 보니까 나는 색깔을 조금 연하게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위치아젤이나 정제수에 혼합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칼렌듈라 색깔을 좀 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칼렌듈라 추출물을 한번 넣고요. 자, 조금 더 칼렌듈라가 위치아젤 추출물보다 조금 더 촉촉해요. 자, 그래서 이 칼렌듈라를 조금 더 매트하게, 조금 더 산뜻하게 바르고 싶을 경우에는 칼렌듈라 추출물과 위치아젤 추출물 두 가지를 혼합하시면 돼요. 칼렌듈라 추출물이에요. 한 30ml 정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30ml. 위치아젤 추출물은 좀 연하죠, 색상이. 그래서 70ml 정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0ml 만들겠습니다. 자, 100ml 만들었어요. 색깔이 많이 옅어졌죠? 자, 요 옅어진 걸 가지고 100ml 자, 스프레이 공병에 자, 담겠습니다.
또는 스포이드 공병에 담으셔도 되고요. 하얀 드롭을 끼워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기미가 있거나 색소 침착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멜라로마 에센셜 오일을 8방울 떨어뜨리겠습니다. 자연 앞에서 자, 토너 또는 미스트로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죠. 스포이드를 뿌렸을 때는 이제 스포이드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드롭, 하얀 드롭이에요. 드롭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토너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잘 나오죠? 이렇게 토너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 토너 미스트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멜라로마 넣어도 되고 시넬로마 넣으셔도 돼요. 8방울. 근데 여드름이 있을 경우에는 아크로마 에센셜 오일을 8방울 넣으시면 되고 피부가 좀 민감할 경우에는 이렇게 브랜딩해서 아토로마 에센셜 오일을 8방울 넣고 토너나 미스트로 사용 가능해요. 위치아젤과 함께 브랜딩하는 방법 보여드렸어요. 자, 그런데 정지수와 함께 브랜딩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정지수 90ml, 90ml 혼합하고요. 자, 위치아젤 5ml만 혼합하겠습니다. 위치아젤 5ml 혼합하고, 자, 칼륨줄라 추출물 5ml 혼합하고, 병에 넣고 색깔 한번 보세요. 정지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더 연해졌죠, 색깔이. 좀 더 매트하고 산뜻하게 쓰거나 유통기간이 좀 짧아서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에 쓸 경우에요. 이렇게 브랜딩 해놓으시고 자, 멜라로마예요. 멜라로마 8방울, 멜라로마 에센셜 8방울 넣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이드 해도 되고 드롭 끼워도 되고 또 스프레이 이 뚜껑을 여기 끼워도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스포이드로 했을 때는 사용할 때마다 흔들어서 사용하실 때마다 이렇게 흔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손바닥에 이렇게 짠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화장솜에 이렇게 묻혀서 쓰셔도 괜찮아요. 이 방법은 유통기간이 좀 짧아요. 한 달 이내에 쓰시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또 칼렌줄라와 위치아젤과 함께 브랜딩해서 에센셜 넣고 쓰는 경우에는 유통기간 3개월 정도, 개봉 후 3개월, 한 6개월 쓸 수 있어요. 또 아예 칼렌줄라에다가 멜라로마 에센셜 넣었을 때도 유통기간이 3개에서 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번 브랜딩 할 때는 어차피 뚜껑을 따잖아요. 따고 공기하고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어떤 미생물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손으로 막 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브랜딩을 해서 쓸 경우 유통기간이 짧아요. 3개월, 6개월 정도 이내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위치아젤은 한 1년 이상도 괜찮습니다. 한 번도 공기 중에 이렇게 결합되거나 어떤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칼렌줄라 사용하는 방법 여기까지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